모든 것을 파헤친다. 지맨 게임 종결자. 시청자들이 사랑한 공략 게임 중 가장 인기를 얻은 베스트 3는 무엇일까? 다 함께 살펴보는 공략 게임 베스트 3. 먼저 3위, 로봇의 두뇌 게임 컨티뉴티. 안녕하세요, 컨티뉴티. 자,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게임이 퍼즐과 네. 추리와 네. 당 탈출 세 개의 게임이 조합된 게임입니다. 아우, 조합스럽네 정말. 조합스럽네 정말. 조합스럽죠? 네. 열쇠를 먹고 문으로 나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의 게임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맵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게임이네요. 네.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으로 해서 이거랑 맞춰야죠. 아, 이게 딱 맞네. 그러면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잡으실게요. 이 게임 보니까 가슴이 어때요? 빌랑! 좋아요. 예,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의 이런 팁을 알려줬는데 막 보세요.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아, 네. 근데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쓸모없는 땅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은 아니!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능이. 예, 놀라운 기능이.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만약에 여기서 땅이 없어 그냥 떨어지면은 죽기도 하네요. 죽는 거죠. 유일하게 죽는 게 땅 없이 그냥 떨어질 때입니다. 저 열쇠를 먼저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죠. 어디로 떨어져야겠죠? 문 있는 대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말이 자꾸 꼬이네요. 네. 자, 이제 칸이 아홉 칸이 되었죠. 네, 공백까지 앞에서 좀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는데,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과 맞아 떨어지죠? 아, 네. 일단 떨어져 주시고요. 오징어 같아요. 네. 오징어.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서 이 화살표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가 좀 드러나시는데요. 제가 배운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딱 보면 맞아 떨어지는 블럭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또 저거요, 저거. 이거죠. 그렇죠. 제가 말한 게 이거죠.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밑에 이게 아무것도 없죠. 네. 이 아무것도 없는 면은 면이면 어떤 면이든지 통과가 가능합니다. 라면? 뭔 소린지 잘 모르시겠죠? 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네. 되면은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예. 이어서 이렇게. 빌랑 씨가 네? 제가 게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마우스를 치워주는 작업을 자 이렇게 8 칸의 칸을 모두 다 써줘야 되는 편이죠. 자, 여기는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딱 바로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열쇠를 얻은 다음에 떨어지면 바로 깰 수 있는 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다가 연결을... 그렇죠, 위에다 뭐 연결해놓으면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가서 바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위아래를 바꿔주면은 문으로 떨어지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칸도 꽤 많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상승하거든요. 여기 열쇠가 3개네요. 그렇죠, 열쇠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뭘까요? 다 먹어야 된다? 다 먹어야 되는데 올바른 순서로 열쇠를 먹어야 빠르게 깰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은 떨어지고 또 반대쪽으로 떨어진 다음에 저 열쇠, 저 밑에 있는 열쇠 있죠? 예.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잘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 살짝 있는 공백 있죠?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맞춰준 다음에 와우, 올라가서 먹어주는 거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그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쉽죠? 뭐야 이건? 이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쓸데없는 블록이죠? 네, 즉, 이 두 개의 블록만으로 이 스테이지를 깨라 하는 아주 제작자의 어머니께서 뭐요? 가정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예요. 네, 그렇죠. 여기 게임을 잘 만드는 어머니입니다. 아, 아들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죠. 하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정 어려울 때는 네. 좀 막힌다 싶을 때는 그냥 맞춰보면 돼요. 아무거나 맞춰맨 아무렇게나 맞춰맨
저 열쇠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저기 위요. 어디 위요? 저기 위. 마우스로 찍어주세요, 빌랑씨.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요. 그렇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추리하는 걸 역방향 추리라고 하는데. 역방향 추리? 그렇죠. 이거 여기로 가려면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또 저기니까. 네, 어디로 여기요. 가야겠... 여기요. 예, 여기겠죠. 여기가 어디요? 빌랑 씨. 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갑니까, 빌랑 씨?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성공적으로 가서 열쇠를 먹을 수 있어. 얍얍얍. 얍얍얍. 열쇠를 얍얍얍 먹어주는 거죠. 어, 역시 유행어 제작의 천재시네요. 아닙니다. 얍얍얍. 아닙니다. 답답답.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네,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볼까요? 자, 이제 여섯 개가 되었죠? 어.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X키를 누르고 싶을 만한. 네. 이것도 마찬가지 역방향으로 추려 나가야 됩니다. 자, 벌써 이거를 먼저 먹어볼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먹죠? 네. 저거를 먼저 먹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답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막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어디로 떨어져야겠어요? 저기요. 여기죠?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등산을 하자. 흥!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죠? 와, 이제 열쇠 네. 하나 뜨네요. 네, 이게 바로 창의력. 역시 비상하십니다. 네. 저쪽으로 가야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간 다음에 자, 이제 여기로 가죠. 딱 답이 나오죠. 딱 이거. 자, 이거 세 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려가는 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먹고 다시 나오고 다시 모니치로. 와우. 그다음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계산해 보면 간단합니다. 자,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로 타서 왼쪽 벽에 붙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문으로 이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그렇죠.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얍얍얍. 아! 어, 이게 딱 타이밍. 네, 딱 타이밍 맞춰.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그래요? 예,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꺾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죠. 얍얍얍. 얍얍얍. 자. 아, 오른쪽으로 붙었네 또. 이야!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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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올려주고 들어가면은 쉽게 깰 수 있는 거죠? 지금 산타는 못 타는 게 없어. 헐. 잘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서 밑에 공백이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위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내려가면은? 얍얍얍! 와우! 와우! 서프라이즈! 이거는 진짜 신기한데요? 그렇죠? 자, 여기 올라가서 깨주면 간단하게 깰 수 있다는 거. 얍얍얍! 와, 이제 또 완전 아, 예. 이거 뭐 개미굴 같아요. 예, 개미굴 같죠? 얍얍얍! 네. 유행어 잘 만들었죠? 예,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저 깔때기? 깔때기 들어가야 될까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왼쪽으로. 아니죠. 자, 보세요. 아직 이 퍼즐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겠네. 자, 여기서 그냥 점프만 해주고 바꾸면 되죠. 아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거는 아, 제작자의 함정! 아니면 이거 그걸 제작자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제작자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This is good. This is unbelievable. A surprise. Yeah, yep, yep, yep. Yep, yep, yep. 자,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아, 하시네요? 역시 착한 동생이에요. 저. 자,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죠? 다 공백이에요, 면이. 그래서 어디에든 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저 열쇠를 먹을 수 있겠죠. 공백과 맞춰서 이렇게. 지금 당장 먹을 뭐라고요? 아니야.
우리 지금 먹어. 당장 먹어. 그렇습니다. 밑으로 저 떨어진 다음에 이 오른쪽 우측 공백 아닙니까? 그렇죠. 열쇠가 있는 땅도 좌측 공백이라서 딱 맞죠? 네. 손쉽게 먹어줍니다. 와우. 자, 여기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문은 우측 공백이죠? 그러니까 좌측 공백인 땅, 즉 잠깐만요. 제가 퍼즐이 잘 못해요. 자, 이렇게 이쪽 땅으로 가서 그대로 아까처럼 점프를 해주면은 이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정말 쓰는 칸이 별로 안 되죠? 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자, 2탄이 마지막 탄 전탄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탄입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는 한 그냥 연습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퍼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각자가 오묘하게 맞더라고요. 꼭 제가 깨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많아요. 아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그렇죠. 예.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 벌써 어떤 열쇠를 먹을 수 있어요? 저 열쇠요. 그렇습니다. 이 열쇠죠. 아, 이 열쇠군요. 윤량 씨,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제가 개떡찰떡입니다, 별명이. 미안해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딱 나와 있죠, 힌트가. 점프로. 아니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알았어요, 빨리 해요, 그냥. 자, 이거를 딱 붙여줘도. 오. 내려오다가 주면 다시 이렇게 해주면은. 오.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나네요. 굉장하죠? 네. 자, 이 정도예요. 자, 그럼 열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더욱더 정진을 해야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얼굴 너무 웃기네요. 아, 얼굴이 너무 웃겨요? 어? 아! 이럴 수가. 반대로 들어왔다. 아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쉬워라. 아, 아쉬워라. 자,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요? 지금 연결한 거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다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자, 방 지금 연결한 건 이걸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주죠, 이렇게. 아하. 굉장히 이게 머리를 잘 굴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오,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고 떨어진다! 마지막 턴이죠. 라스트! 라스트 파이널. 스테이지. 잘 보세요. 와우. 자, 여기는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주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맞는 구간이 이제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딨니? 아, 여기 있다. 아, 지나갔네. 여기 있죠? 이제 여기서 저 열쇠를 얻으시죠, 바로. 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열쇠를 얻고 시작해야 하나의 열쇠를 얻는 최단 거리를 일단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력으로 막 확 섞어가면서 해도 잘 플레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오, 이제 이거 컨디션 팀 마스터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공략의 힘이죠, 여러분? 놀라우신가요? 자, 여러분. 자, 저기에 있는 저걸로 여기 딱 이걸 맞춰주면 됩니다. 이 좁은 길에서 이렇게 가는데, 자, 어때요? 뭐가요? 감이 오죠? 네! 공백과 공백이 이어져서 먹어, 어이구. 점프! 먹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주면 되죠. 자, 이 구석탱이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저기서 점프를 하고 가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로 떨어지면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떨어지면 안 돼요.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이걸로 떨어져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연결! 여기 떨어지면은 삽니다! 어? 어? 버그죠? 이런? 어이, 맛있어. 자, 먹어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알겠지만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맞아 떨어지죠? 어, 네. 이럴 때는 그냥 어디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바로 맞춰버리면 되는 거죠. 아, 알아요. 뻥입니다. 무슨 무조건 아야. 그냥 뭐 반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맞추다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퍼즐 능력이 중요해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곳이 있죠? 네. 그러면 내려간 다음에 사실 맞아요.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딴딴딴딴딴. 2위 로봇의 공포 탈출 게임 호텔 626. 자, 호텔 626. 626 호텔. Turn off your right hand. Put on your headphone. 불을 끄고 헤드폰을 끼세요.
아, 잘 잤다. 아, 좋은 아침이야. 슬슬 조깅을 뛰러 가볼까? 몇 시지? 벌써 6시잖아. 이럴 수가. 빨리 가야겠어. 늦었어. 바지 어디 있니? 바지를 머리로 쓰기. 아니야, 러닝구였어. 역시 요즘엔 대세는 하이 실종 패션이지. 출발해볼까? 어? 뭐지? 이 기분은 뭐지? 누군가 나를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저는 아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이! 어이, 굉장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도망가야 돼. 자, 이렇게 시야를 제가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방금 보셨죠? 빨간색 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놓치면 이렇게. 안 돼! 하고 죽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 수가.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누군가. 빨간불. 빨간불을 찾아야 돼. 여기 있죠? 이거를 드라이브. 빨리 들어가. 안 돼. 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산다는 거고. 무사히 암흑을 피해왔죠? 자, 그녀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이 스테이지는 간단합니다. 사진기가 나오고 사진기의 플래시를 이용해서 유령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빛을 쐬면 마치 드라큘라처럼, 예, 드라큘라처럼 귀신이 공포스러워 하는데요. 고통스러워 하고요. 귀신의 방금 뭐 머리 끝자락이 보인 것 같죠? 자,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귀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방 또 보였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9가 됐는데 이거 9장 중에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귀신을 못 잡아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진 다 써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소리가 나면서 저는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모니터를 잘 보면은 여자가 지나가요. 그때 딱 눌러주면 되거든요. 아, 예, 예, 딱 보면은 모니터가 여자 보이시죠? 아! 이 녀석 어딨니?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정규 방송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 정의의 채찍. 이쁜데? 얼굴 한번 보자. 아, 백옥 같은 피부 우육빛깔. 굉장하죠? 이렇게 귀신을 퇴치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나오죠. 아, 정말 굉장한 방이었어. 이런 좋은 경험은 처음이야. Just in time. 계단이 나왔죠?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삼각형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볼까요? 룰루랄라. 자, 이제 암흑이 차오른다. 그렇다면 떨어진다.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 게임이 무조건 그 암흑을 피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아까 죽은 것과는 다르게 문으로 잘 피해 들어가면 된다는 거 잘 보세요. 밑에 문이 있죠? 그 문에만 집중합니다. 죽었어! 암흑에 먹히지 않았어. 제일 무사하죠? 여긴 어디지? 자, 싱미오 룰라비. 대충 노래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문 밖에서부터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하죠? 이 공포 게임에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다니. 뭐지? 뭐야? 어떤 녀석이? 아니 이렇게 귀요미한 아이가 자고 있네요.
아마 이 음악 소리로 자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음악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좋으니까 음악 소리 안 들려줄래요. 아이야, 테크노 좀 쳐보지 않으련?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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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말보고 즐김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음악 소리를 이렇게 빨간색에 맞추지 말고 흰색에 맞추면서 이 음악 소리를 이렇게 빨간색에 맞추지 말고 흰색에 맞추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려주면은 테크노를 추지 않죠? 이렇게 계속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잘도 잔다. 자, 이렇게 아이를 재우면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잠실표. 자, 이제 아이가 자고 있는데 이 방에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아이를 재우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렇게 보이죠? Keep your balance, 그리고 to walk quietly. 조용히 걸으세요. 밸런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이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가면 됩니다. 하지만 전 저 아이와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야! 이거! 목소리 아니라 한다면 나무 소리로 깨우지 마. 내 나무 소리. 으쨔! 삐걱 삐걱. 이 썩은 나무 소리가 어때? 굉장하지 않니? 내 목소리에 일어나는 게 더 좋았을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기 같으니. 좋아서 이 정도 소음에도 이러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조용히 안 하면은 저렇게 아기가 화나서 일어나요. 예, 저는 역시 아기는 조용히. 아기가 잘 땐 건들면 안 돼요. 모든 예비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잘 때는 조용히 해야 돼요. 아기는 잘 때가 가장 이쁘거든요. 자, 이렇게 가운데 밸런스에 맞춰서 흰공을 마우스로 이렇게 무게를 흰공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걸 마우스를 이용해서 중심으로 딱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Keep your balance to walk quietly라고 써있죠. 조용히 걸으세요.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균형을 가운데 균형을 맞춰놓으면은 아까랑 다르게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게 되면서 아이를 깨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안 돼. 좋았어. 잘 자라 아가야. 난 갈게. 난 이 거지 같은 호텔에서 빠져나가야 하거든. 문을 열면 아까랑 배경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아까랑 배경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잠시했죠? 아이 아기가 뒤치기를. 뭐지? 어떤 녀석이지? 시끄럽게 해서 화났나? 아이 호텔 내가 끌려가고 있잖아. 도와줘요. 아저씨, 8등신 미남 아저씨. 안 돼. 이대로 끌려갈 순 없어. 자, 여기선 원래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그는 길을 알고 있다. 메타마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 뭐지? 이건 남자 냄새. 남자잖아. 나 남자랑 단둘이 있다니. 아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 뭐라고요? 뭐야 이거? 이 굉장한 그림들인데 직접 그린 거예요? 오! 머리에서 예술가의 냄새가 풍긴다. 타이거 JK 머리를 하다니. 아무나 소화 못하는 머리. 뭐야 이거? 이게 무엇이야? 나무랑 눈이랑. 잠깐만요. 가까이 오지 마. 또 그런 취향 아니에요. 비밀번호.
자, 이렇게 다짜고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언가 모르셔서 이렇게 막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뭐지? 내가 좋아하는 조합을 해야겠어. 뭐야 이거? 오오오 미안해요. 뭔가 낌새가 느껴지죠?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안중근 의사?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다. 알겠어요. 비밀번호를 맞출게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누르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오! 안 돼! 벗지 마! 오! 오! 안 돼! 안 돼! 오! 자, 이렇게 뭔가 씹고 뜯고 막 구보고 즐기는 소리가 나면서 사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년! 정년, 일어나! 오, 무슨 일이에요? 나 JK 머리에서 그 옛날! 자, 이 아저씨가 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그게 답입니다. 자, 이 그림들. 이 그림들도 역시 이 아저씨가 그려놓은 거죠. 헐. 부담스러운 아저씨야. 네, 아저씨가 이 그림들 다 그려놓은 건데 빨간색에 칠한 거에 주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3개, 거미가 8개, 손이 9개, 그리고 양초가 4개, 그리고 나무가 4개네요. 오케이. 자, 이 아저씨가 그려놓은 그림과 해주는 말로 이 비밀번호 맞추는 겁니다. 찍어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시죠. 다시 한번. 자, 로봇의 영어 듣기 평가 문제 1번입니다. 자, 아마 핸즈, 홀스, 핸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손은 9개였죠? 그 말은 3개. 그리고 또 손은 9개. 별이 틀렸네요. 자, 이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스피커 음량을 키우세요. 처음이 캔들이네요. 예, 처음이 캔들. 양초의 숫자 몇 개였죠? 4개. 그리고 두 번째 홀스는 3개. 마지막에 핸즈는 9개. 이렇게 비밀번호를 저 아저씨가 알려주는 대로 풀고 나가면 됩니다. 아, 헐떡 헐떡. 선덕 선덕.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탈출에 성공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찾았다. 아, 드디어 찾았어. 뭐 이것들은 뭐야? 자, 이게 바로 그거죠.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그거죠.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방의 사진이죠. 자, 시간이 너무 오래 끌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생겼는데. 자, 뒤에 뭐가. 안 돼! 도망가! 뛰어! 통수를 맞고 사망합니다. 방금 뭔가 쫓아오다가 막 덜컥덜컥 하면서 쫓아오다가 뭐 발견당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한 개씩 보면서 넘어가다가 자, 쫓아오기는 빨리 가야겠죠. 넘어가다가 방금 귀신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방 사진이 있으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결합된 공포게임 호텔 626. 모든 게 실사 사진과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게임입니다. 진짜예요. If you want to get out of here alive, do exactly as I say.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나 영어 몰라. 그냥 가겠습니다. 난 나의 길에 간다. 나는 왼쪽으로 가겠어. 난 오른손잡이니까. 뭐라 어쩌라는 거야? 아니 굉장히 여기 구조가 이쁜데. 달리자. 몰라? 안 돼! 안 돼! 죄송해요! 자,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의 말이라도 잘 들으라는 교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Right! Right! Hurry, make a right! Right! 그냥 right만 말해주면 안 돼? Left. 뭔가 굉장히 미사용으로 많이 쓰는데 좋아요.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레프트군요. 나 역시 난 영어 짱이었어. 문인가? 아, 이게 바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군요. 감사합니다. 아, 체크아웃 했어요. 아, 역시 사람 말은 듣고 봐야 돼. 좋았어. 이 지옥 같은 호텔에서 나왔군. 자, 체크아웃이요. 저 그만 나갈게요. 자, 내 차 어딨지? 내 신형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살 것 같다. 난 이 호텔에 빠져나왔어.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이게 이거 캠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체크할 때 캠을 체크하고 하시면은 이렇게 본인 사진이 찍힌다는 거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캠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이렇게 호텔 626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포 게임도 별거 아니죠? 참 쉽죠?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오후 6시부터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호텔 626. 잠시 후 2부에서는